여러분들 안녕, JJ입니다. JJ의 리얼리뷰. 이번 편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세탁기 안에가 무지하게 더러운데 그 더러운 세탁기를 바로 그 마법 같은 제품 공대 세탁조 클리너의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이 제품 역시 SNS에서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세탁기를 분해를 해서 세탁기가 더러운 걸 딱 보여준 뒤에 다시 조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분립 모드로 세탁을 실시를 하면 이렇게 더러운 때꾸정물이 뿌르르르르 나오면서 세탁기를 다시 분해를 해봤을 때 정말 통이 완벽하게 깔끔해진, 새 것처럼 깔끔해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리얼리뷰를 통해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 앞에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난코스예요. 세탁기를 분해를 해야 돼. 살짝 별걸 다 해봅니다. 일단 물 잠고 원래 기사님을 불러서 할까 하다가 세탁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하다가 오늘 세탁기 고장 나면은 엄마한테 혼나겠죠. 자, 일단 물 호스를 다 빼고 진행을 합시다. 지금부터 세탁기 분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뜯으면 되네. 후. 네, 여러분, 이제 세탁기를 뜯었더니 일단 여기 통부터 더러워요. 자, 이제 얘가 나왔고 이제 이 녀석, 이 통을 빼면은 광고에서처럼 수생통이 올라오는 겁니다. 왜 안 올라오지? 아, 안에 또 뭐가 박혀있구나. 아, 기사님 부른 걸 그랬나? 제가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힘들었다. 자, 이제 어디 틀면 될까요? 와! You what?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이 청소 한 번도 안 한 이 세탁기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따 따라따. 어? 그렇게 안 더러운데?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더럽구만. 그렇지, 이 상태예요. 자, 그리고 세탁기 안을 보시면 이렇게 곰팡이들이 서려 있습니다, 안쪽에. 그리고 세탁기 통 밑에는 이렇게. 자, 세탁조 클리너를 쓰기 전의 상태는 이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조립을 하고 세탁조 클리너 드디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립 시작. 호스 다시 연결합니다. 아따! 리얼 리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와. 자, 이제 세탁기 전원을 다시 연결을 해주고 전원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거라고 걱정했는데. 자, 이제 설명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동돌이 세탁기, 드럼 세탁기 겸용, 그리고 권장 온도 40도 이상, 그리고 권장 코스, 불림 코스 플러스 표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불림 코스가 있는 경우 불림 코스 한번 해서 불려놓고 그 다음에 표준 코스로 한번 더 세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장 시간은 2시간 이상 방치를 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랍니다. 오케이, 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께 14kg짜리 세탁기예요. 그러니까 10kg에서 15kg 세탁기, 100g에서 150g, 이게 총 600g이래요. 하나에 150g, 요거 조금 하나 좀 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뜯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남겨놨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설정을 불림으로 합니다. 물이 지금 냉수로 돼 있죠? 이거를 온수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물을 넣고 동작. 자, 지금 어느 정도 따뜻한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나 이게 제가 온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봐 온수 호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온수로 설정했고요. 이렇게 빔이 서릴 정도로 따뜻한 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온수예요. 40도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따가 여기서 물이 빠질 때 정말로 떼꾸정 물이 막 팔팔팔팔 나올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탁기가 한번 돌고 멈추고 지금 불림 모드라서 대기 중입니다. 때가 좀 빠진 게 확실히 카메라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물이 떼꾸정 물이 됐어요. 뭔가 좀 세척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데 보이시죠? 광고에서만큼의 그 정도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떼꾸정 물이 이렇게 때가 둥둥 떠다니는 물이 나온다. 세탁기 안에도 보시면은 그 정도로 막 더러운 물은 아니에요. 근데 세탁기 상태가 생각보다 그렇게 더럽지 않았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세탁기 동작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 분해를 해서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확실히 한번 분해를 해봐서 그런지 수월해요. 예. 아이씨. 똑같잖아. 뭐야 이거. 이씨. 아이씨. 이것도 안 되는 거였어? 여러분, 안에 이거 곰팡이에 뭐에 그대로인데요? 뭐야 이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아까 곰팡이 있던 거 그대로고요. 통이 광고에서는 엄청나게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해진다고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통 보세요. 그대로잖아요. 이거 봐, 그대로야. 예, 이렇게 하면은 아우 때가 벗겨지는데? 아, 잠깐만 이거 볼게요. 여기 깨끗해졌나? 밑에 바닥판이거든요? 여기 열면은 여기 아까 조금 막 때가 껴있었단 말이에요. 아, 세탁기 보여요? 보여요? 때 그대로인데?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 설명서를 잘못 읽었나? 씨. 아니, 따뜻한 물로 했고 권장 온도 40도 이상 1시간, 1시간 반 90분 동안 돌렸고요. 땀 겁나 흘렸는데. 와, 아, 이거는 아니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이거 안 낼 수가 있나 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해지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에? 아니 조금이라도 좀 반짝반짝 거리는 뭐 그런 게 보이는 거 아무 아이. 리얼 리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캄다운. 캄다운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을 드릴게요. 리얼 리뷰 촬영하면서 오늘 가장 힘들었어요. 예. 가장 체력적으로 소모가 가장 큰 작업이었는데, 와, 일단요, 예. 광고에서처럼 드라마틱한 효과 없고요.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깔끔해진 모습이 볼 수가 있는 게 없는데요? 광고 보시면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 돌리면서 봐도 어딜 봐도 때를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안 깨끗해져요. 하나도 변화라는 거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세탁기를 분해를 한 김에 제 손으로 열심히 빡빡 닦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겠어.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니까. 응? 내가 무슨 국이.
이 영화를 보겠다고 해. 생강초 크림 하나 사가지고 해가지 분해하고 앉아있고. 자, 확실히 깨끗해진 세탁기 안에 통, 그리고 요것도 닦았고 요것도 닦았고. 네, 여러분 깨끗해졌다는 거는 이 정도는 깨끗해줘야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예? 아, 따 씨. 다시 조립합시다. 미션 컴플리트. 오늘은 이렇게 공백 세탁조 클리너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탁기를 분해를 해서 그 상태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실험을 하고 다시 분해를 해서 보여드린 결과 깨끗해진다면서요. 참 이것도 제가 동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느끼는 게 맨날 결말이 비슷해요. 언제쯤 좀 좋은 결말로 끝내고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훈훈함을 드릴 수 있을지 참 이 컨텐츠 제작자로서 이 걱정이 많습니다. 좀 리얼 리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날까지 JJ의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 우리 엄마는 좋아하겠네. 세탁기 깨끗해져갖고.